골관절염을 예방하는 놀라운 식품 5가지. 골관절염을 예방하는 놀라운 식품 5가지.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이 골관절염과 관련된 염증 및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골관절염은 만성 질환이지만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관절은 신체 뼈의 끝에 위치하며 관절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상반신 및 하반신의 움직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관절을 과도하게 움직이면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질병 중에서도 골관절염이 두드러진다. 관절 사이마다 연골 조각이 있다. 연골은 뼈가 서로 맞물러지지 않도록 막아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며 이로 인해 통증 및 염증이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우리 신체의 움직임은 크게 줄어든다. 통증과 염증 때문에 자유롭게 여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줄어든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골관절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어마어마한 고통과 골관절염과 관련 있는 합병증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물론 골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골관절염에 대한 추가 정보. 이 질병에 나타나는 통증은 염증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지 조직이 마모되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몸이 붓는 것은 세포 마모에 대한 주요한 반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관절염의 일부 기간 동안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결정적인 요인은 개개인의 통증에 대한 민감도이다. 사람들의 신체는 모두 다르며 통증에 대한 내성도 마찬가지이다. 즉, 통증에 대한 저항은 환자의 민감도에 따라 달라진다. 통증이 밤에도 충격을 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안하게 숙면을 지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골관절염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무작위로 나타내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골관절염 예방에 가장 좋은 식품 식단은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습관이다. 두뇌부터 심장까지, 심지어는 모발 및 손톱까지도 섭취하는 식단에 따라 달라진다. 골관절염 또한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 호전되거나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식단과 골관절염의 관계는 여러 연구의 주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골관절염이 만성 질환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학계에서는 섬유질이 이 질병을 예방하며 치료하는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식단에 섬유질을 추가하면 된다. 효과적인 섬유질 함유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아티초크. 아티초크에 함유된 섬유 함량은 골관절염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하루에 반 컵의 아티초크는 신체의 10.3g의 섬유질을 제공한다. 통곡물. 이미 들어본 적이 있듯이 통곡물은 가장 좋은 섬유질의 공급원 중 하나이다. 귀리 플레이크, 밀 배합, 겨, 옥수수 플레이크는 주된 통곡물이다. 이러한 식품은 정기적인 식단에 포함해야 한다. 골관절염의 증상을 치료하는데 완벽하기 때문이다.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도 섭취해도 되기는 하지만 이처럼 영양가 있는 식품을
섭취하기에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시간이다. 콩콩은 아마도 가장 강력하고 영양가가 있는 식품 중 하나일 것이다. 콩은 강렬한 풍미뿐 아니라 엄청난 양의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콩 한 컵은 거의 15g의 섬유질을 제공한다. 콩에는 섬유질 외에도 칼슘, 마그네슘, 철분과 같은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성분들은 관절 및 연골을 강화시키는데 훌륭한 영양소이다. 콩을 식단에 첨가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2회씩 조리하여 섭취하면 된다. 4. 라즈베리 과일 또한 섬유질 섭취의 경우 중요한 요인이다. 과일 중에서도 라즈베리 한 컵은 약 8g의 섬유질을 제공한다. 이 작은 과일에 상당한 양의 칼슘 및 칼륨 또한 포함되어 있다. 골관절염 예방에 좋은 영양소이다. 완두콩은 항산화 작용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골관절염 예방에 좋은 식품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없는 식품이다. 완두콩 한 컵은 약 16g의 섬유질을 제공한다. 놀랍지 않은가? 완두콩에는 상당량의 철분 또한 포함되어 있다. 철분은 섬유질의 훌륭한 보조제이다. 불행히도 골관절염은 퇴행성 질환이다. 아직까지는 퇴행성 질환을 완전히 치유하는 방법이 알려지지 않지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골관절염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으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식단 관리이다.